안녕하세요. 이정권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나?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안 들리나 보구나. 아, 잘 들리세요? 안 빼야겠다, 그럼. 네, 지금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도둑 패션이에요. 금방이라도 도둑질을 해도. 도둑 패션. 네, 오랜만이네요, 다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나왔어요.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고 라이브 방송 할 겸 밖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좀 보여줘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안 보이나? 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진짜. 장갑 안 꼈죠? 네. 이렇게 또 밖에서 걸어다니냐면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춥네요. 날이 춥네요. 길 가다가 정권님 아는 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는 척 한번 해주세요. 한번 만나서 보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디도 가지 않고요. 그냥 라이브 방송 할 겸 걸을 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이렇게 걸은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그러게요, 옷이 춥네요. 밖에서 뭐예요? 그냥 걷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할 겸. 제가 또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너무 욕했잖아요. 저는 정관님 때문에 더워요. 열렬히 사랑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왜 춥죠? 희한하게 저는 춥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은. 감사합니다. 산책이라는 노래 써주세요. 산책이라는 노래 좋네요. 만약에 제가 산책이라는 노래를 쓴다면 그 산책이란 노래는 이 산책을 연두에 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다들 배터리 걱정. 사실 배터리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한 30%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소에 비하면 좀 많죠? 정권이 에어팟 3세대인가요? 아니요, 저 에어팟 프로. 네, 프로 씁니다. 전 프로니까요. 농담이고요. 네, 너무 오랜만이네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네,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일이 있었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 제가 제 앨범 CD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지금 재생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의 마음으로 사주신 분들에게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어서 네 사실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저 회사에서는 저에게 이제 사과의 공식 입장문을 올리긴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제가 모든 일에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걸린 일이니만큼 저도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네 죄송하고 앞으로는 더 저도 제 이름이 걸린 일이니만큼 더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 네 뭔가 제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회사 직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지금 약간 회사 식구들도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워서 저도 그렇고 사실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자면 네 저는 어쨌든 제가 사인했으니 저는 무조건적으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 곧 사실 믿는다는 약속이잖아요. 손가락 걸고 하는 그걸 글로 하는 게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무조건적으로 믿을 테니 네. 앞으로도 화이팅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네 다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가세요?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네,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라이브 방송 할 겸 네, 산책하고 있습니다.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옷은 지금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후리스 입고 나왔습니다. 숨이 차요. 천천히 걸어요. 이게 제가 추워서 저도 모르게 빠르게 걷게 되네요. 참 예쁘죠? 예쁘네요. 검은 돌 힘들 같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라이브 하려고 산책 이후 네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하려고 산책을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산책하면서 라이브 방송 하는 건 근데 심지어 제가 주로 그 산책 가는 그 산책이랄 건 없고 주로 걸을 때 다니는 루트로 네 오랜만에 걷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에 물이 맺히지 않나요? 아직은 안 맺혔어요. 플레이리스트에 정건님 노래만 따로 저장해서 정건님 노래만 듣고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의 리스닝 수에 일조해 주시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산책 좋아하시남요? 산책 너무 좋아하죠, 저. 네, 저는 산책 너무너무 좋아해요. 뭐 보통 산책 한번 하면 한 10km 넘게 걸어요.
그 산책 루트 어디예요? 저는 지금 오랜만에 부천에 와 있습니다. 원래 제가 부천 사람인데, 예, 부천에 요즘 자주 없다가 오랜만에 왔어요. 모자? 아, 제가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불편하신가? 제가 모자 한번 벗어볼까요? 머리가 지금 눌렸을 텐데. 잠시만요. 머리만 좀 어떻게 하고 모자를 벗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됐네요. 변신했습니다. 탈모. 네. 탈모했습니다. 근데 너무 어둡다. 모자 벗으니까 어두운 데로 왔네요. 많이 안 눌렸네요. 눌렸는데 많이? 네, 지금 눌렸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나 봐요. 제 머리 눌린 게. 이거 봐요. 앞머리도 이쪽 뭐 갈라져 있고, 그쵸? 네. 이번 연말 공연 티켓은 언제쯤 오픈하나요? 글쎄요. 아마 12월 말이니까 12월 초나 12월 중순쯤 하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머리 완전 기르셨네요. 네, 머리 많이 길었어요, 지금. 장발이에요, 장발. 근데 머리, 이거 이마가 보이는 게 너무 약간 꼴불견인 느낌인데? 머리가 너무 길다. 머리 사실 좀 자르려고 했는데. 좀 길러보려고. 기르고 있어요. 장소는요? 장소는 홍대 상상마당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일 맞아, 내일 라디오. 저 내일 라디오 하는데 그거 공지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네, 일단 집에 가서 공지해야겠다. 나 왜 부천 사람 아니지? 길거다 이 정도는 뭐지? 저 봐도 못 알아보실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거짓고울인데? 버스 정류장으로 노래 만들어주세요. 노래 만들어야 하는 노래가 많네요. 버스 정류장도 있고, 산책도 있고. 등받이 있죠? 당연히 등받이 있죠. 지난번 공연에 등받이가 없어가지고, 그쵸? 이번에는 등받이 있는 공연장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짱짱한가요? 네, 지금 배터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 넘는 것 같은데? 30% 정도? 남의 여자 노래요? 남의 여자 노래는 아직, 네. 그거 만들어야죠. 길 가다 정권님 보이면 인사해도 되나요? 당연히 하셔도 되죠. 네. 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먼저는, 그쵸? 그러니까 먼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봤다고 인사해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아의 이정권 팬 서브 치고 다니시면 제가 먼저 당연히 하죠.
사진도 찍어주실 건가요? 어, 당연하죠. 네, 제가 뭐 저는 씻거나 안 씻거나 그냥 사진은 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진짜요? 멀리서도 정권님, 해주세요. 멀리서 단체티 제작합시다. 나 연어알 대왕관하게 문구 새겨서 그거 제 교복 하겠습니다. 오, 저도 하나 주세요. 만약에 제작하게 되면 저도 입고 다니겠습니다. 아, 네. 아, 좀 걷다 보니까 그래도 덜 춥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아까 좀 처음에 좀 추웠어요. 부천 뒤지고 다닙니다 이러면. 아, 그러니까 부천에 제가 자주 안 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부천에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여의도 스케줄이니까. 네, 여의도 스케줄이라 지금 오랜만에 부천에 와 있는 거고요. 부천에 자주 있지 않습니다. 라방전은 무슨 노래 듣고 계셨나요? 어떤 노래도 듣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라이브 방송 들었어요, 나오자마자.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이브 방송도 할 겸, 네, 지금 밖에 나온 거라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틀었습니다. 우와, 사랑해요. 눈물 눈물 눈물. 우와, 감사해요. 서울에 집 구하셨어요? 뭐 회사에 자주 있고요. 네, 뭐 서울에도 지금 집 구했고요. 집이랄 건 아니고 그냥 거주하는 숙소 같은 곳이랄까요? 저 지금 상상마당 앞인데 언제 오세요? 짱춤. 저 12월 31일에 갑니다. 좀만 더 추우시면 제가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11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 아, 16일. 네, 12월 31일에 가요. 저 남자친구 생겼죠? 부럽죠? 남자친구 생겼어요? 부럽죠? 아니요, 안 부러워요. 남자친구 생기는군요. 네. 뭐, 딱히 남자친구 생기는 건 부럽진 않은데요? 서울 어디요? 서울요? 서울 저, 마포구 쪽에. 네. D-Day 45일. 아, 제가 거기 상상마당 가기까지. 네, 맞아요. 좀만 기다리시면 제가 곧 가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쳐다보나요? 일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엄동설 안에, 사람들이 없네요. 오케이, 그럼 더 추울 테니까 죽기 전에만 와주세요. 아, 당연히, 네,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12월 31일에. 네, 저 어차피 리허설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누구보다 일단 빨리 갈게요. 31일이 됐을 땐. 가을 날씨인데, 가을 날씨인데 지금 혹시 밖에 나와보셨나요? 지금 전혀 가을 날씨 아니에요. 지금 겨울 날씨에요. 지금 나와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포로 이사갑니다. 좋죠. 네, 좋아요. 망원지구 쪽에서 만나죠. 마포 맨날 지나가는데 왜 정관님 못 봐? 제가 마포에 맨날 있진 않으니까요. 대구 본가에는 언제 오세요? 제가 대구 본가인가요? 제 본가가 대구예요? 그쵸. 네, 대구 가야죠. 네, 제 본가에 가야죠. 아, 본가에 안 간 지 오래됐네요. 대구 가서 막창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도 망원인데, 애석하네요. 지금 또 제가 망원이 아니네요. 애석하게. 그쵸? 이 엇갈린 운명을 봤나.
그냥 전국 투어 좀. 아, 전국 투어? 전국 투어 하면 할 수는 있죠. 전국 투어를 할 수는 있는데 저 혼자 전국을 투어할까봐 그냥 그게 문제예요. 네, 저 혼자 그냥 전국을 진짜 유랑할까봐 네, 그게 문제입니다. 투어는 할 수는 있는데 제주도는 또 언제 오세요? 제주도요? 가야죠. 또 제주도 저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살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 그래서 또 집을 구해서 살거든요. 꽤 넓은 집을 혼자서. 그래서 요즘 자주 갔습니다. 그 친구네 집에서 쉬고. 눈이 강아지 닮은 거 알죠? 그런가요? 강아지도 종이 많잖아요, 근데. 뭐, 허스키도 있고, 차우차우도 있고. 제주도에 어떤 계절이 제일 좋으실까요? 저요? 봄 아닐까요? 유채꽃이 피는 봄. 예. 네. 지인이 제주도 식당 갔다가 정권님 사인 발견했다고 사진 찍어 보내주셔서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를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사실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너무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나를 알아봐라 수준으로 자주 가다 보니까 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똥강아지. 오. 시구르 자부종. 좋네요. 네. 그 많은 종 중에 시구르 자부종. 저 근데 시구르 자부종 되게 좋아해요. 귀여운 대형견 같아요. 시구르 자부종. 그 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시구르 자부종? 똥강아지. 아, 감사합니다. 칭찬이죠? 똥강아지. 뭐, 여기 뭐, 우리 할머니가 많이 계시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꼭 똥강아지라고 불렀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많이 계시네요. 지금 어디 가요? 네. 어디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라이브 방송 하려고 동네 산책하고 있어요. 리트리버, 순딩한 리트리버 같으심.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배살 보면 배살이 뭐였지? 아, 베이비 살몬. 그쵸? 약간 똥강아지 같았을 것 같아요. 우다다다. 강아지 중 최고 귀여운 게 똥강아지니까 특급 칭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을 한 네, 아이디의 분께서 여기 터널인데 너무 시끄럽다. 아직도 배터리 쓰면 괜찮은가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저 30%에서 시작했으니까 아직 짱짱하죠? 지금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 밖에서 라방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무래도 안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오늘은 좀 나와서 걸으면서 답답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킬 겸 나와서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그렇죠? 배사 사신 정관님께 맡겨놨는데 어디까지 왔을까요? 글쎄요. 어디까지 왔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후리스 입으셨어요? 네, 후리스 입었어요. 그 검은색 곰 후리스. ASMR 같고 좋아요. 근데 이게 이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머리 염색하셨나요? 어, 염색했어요. 맞아. 제가 염색 소식을 안 알렸구나. 네, 새치 염색했습니다. 새치 염색. 뭐가 답답했길래요? 어, 새치가 너무 많이 나서. 새치 염색, 새치가 너무 많이 나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새치 염색했습니다. 아, 잘 들려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게, 이거 끼고는 라이브 방송을 좀 처음 해봐서. 아, 근데, 여기 걷다 보니까 좋네요, 날씨가. 약간 좀 추웠는데. 걷다 보니까 좋아졌어요. 다행히. 어, 근데 차가 너무 섹시히 달린다. 배터리가 20% 남았다고, 네, 떴습니다. 아, 새치 염색이요? 아, 그, 농담이죠. 농담이에요. 네, 검은색으로 염색했어요. 어, 다들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아, 새치 저 없어요. 네. 새치 염색은 농담이고, 그냥 검은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네. 어, 이거 뭐. 이거 조크가 안 통했는데. 짱짱하댔잖아, 짱짱하다고. 아, 이게, 저는 사실 배터리가 짱짱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이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아, 그게 참 아쉽네요. 아이폰이 이 자체가 너무 추위에 약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저도. 아, 이제, 그러니까요. 원래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는데, 분명히. 차가 너무 쌩쌩 달려서 좀 조용한 곳으로 왔어요. 아파트 단지. 그럼 보조배터리 챙기셨어야죠. 아, 그러니까요. 제가 또 보조배터리를 그렇게 썩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게 아쉽네요. 아, 아쉬운 거 투성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배터리 없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배터리가 없으면 깜빡거려요. 그치만 다시 곧 배터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따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고 아쉽고 죄송해요. 네, 이게 참 뜻대로 되지 않네요. 저도 배터리 충전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 또 30% 넘게밖에 안 됐을까요? 게다가 왜 또 핸드폰 또 아이폰이어서 이 추위에 이렇게 배터리를 빨리빨리 달게 할까요? 하, 애석하네요. 애석해. 근데 뭐 배터리 아직은 충분히 20% 있으니까. 네. 지금 부천 달려가서 보조배터리 드려도 되나요? 아까 뭐 망원에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부천까지 달려오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전에 꺼질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 폰 충전이신가요? 아, 이게 제가 폰을 참 가까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늘. 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네요.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사실. 저가 선천적으로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유전적 문제입니다, 이건. 네. DNA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개선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궁금한 건데 정권님 기준 배터리 짱짱함은 30%인 건가요? 그쵸, 사실 30%면은 뭐 오래 버티죠.
라방 종멸 핑계를 만들기에 배터리 충전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혀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항상 핸드폰과 가까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핸드폰이 손에 없을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한가로이 살아가는, 네,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저만 없네요. 늘 핸드폰이. 원래 50% 밑으로 내려가면 불안하던데. 아, 저는 한 20% 까지는 그냥 버텨요. 한 10% 까지는 그냥 버틴다. 문물 언제 하시나요? 문물 해주세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라방 20%의 배팅이요. 또 애석할 예정.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도 다음에는 꼭 기회가 된다면 충전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참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저도 이게 충전을 할 여력이 없이 이렇게 딱 라방을 하다 보니까 바쁘게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 운동하시나요? 네, 지금 저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 또 배, 이 정도는 또 배터리 없어. 자, 정권님에게 애석하지 않은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네, 아, 뭐 좀 아까까지 애석했는데 그래도 지금 배터리가 잘 버텨주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내년 봄에도 공연하실 생각 있나요? 아, 내년 봄에요. 아직 생각은 없었는데요. 하고 싶죠. 저는 늘 공연이 하고 싶어요. 사실 기회만 된다면 버스킹 같은 걸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각 잡고 하는 공연이나 말고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정권님은 워라밸 추구하시나요? 네, 너무 추구하죠. 공연 언제 공지되나요? 그러니까요. 좀 혹시 그 공연 언제 공지되는지 알게 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폰으로 지금 들리는 것은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정권님 인스타 프사 바꾸실 생각 있나요? 당장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진, 제 인스타 사진, 프로필 사진이 뭐였죠? 근데?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어떻게 바꾸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형한테 많이 맞았나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았죠. 네,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 몇 분째 걷고 계시나요? 지금 한, 제가 라이브 방송 한 지 얼마나 됐나요? 라이브 방송 거의 나오자마자 들었으니까, 네, 지금 34분 됐네요. 한 35분 정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 종치기 5분 전부터 다리 떠는 스타일이시죠? 아니요. 저는, 식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뭐예요? 끝났어요? 이제 들어왔는데.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동생이었나요? 처맞는 말을 하는 동생이었나요? 전 맞는 말을 하는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을 하는 동생이었는데, 처맞았던 것 같아요. 네. 운동 좋아하세요? 러닝도 하시나요? 러닝 좋아하죠. 네, 러닝 하는 거 좋아해요. 네, 저는 딱히 그 식탐이 없어요. 네. 별로 막 그러니까, 물론 식욕은 있죠. 근데 식탐을 막 부리는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권님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나면 설레서 잠 못 자는데 어떡하지? 조금 늦게 주무시면 되죠. 제 식탐 가져가 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MBTI 알려줘. 저는
INFP입니다.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스크 끼고 있는데 살이 빠진 게 보이시나요? 오, 신기하네요. 음식에 진심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좋아하죠. 물론 그러니까 식욕은 있는데 막 이렇게 못 먹어서 밥을 못 먹어서 예민해지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딴 거 하다 보면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하고 그냥 그런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막 뭐 딴 거 하다 보면 끼니 놓치고 막 이런 스타일. 같은 INFP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식탐은 없으나 식욕은 있다. 뭐지? 일단 잘 먹는다는 얘기? 어, 그러니까 식탐은 없으나 식욕은 있... 그러게 약간 좀 말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막 식탐 부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애 음식은요? 어, 저는 최애 음식? 아, 근데 그 이것도 사실 늘 다르잖아요. 전 떡볶이? 네, 떡볶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권님 다음에 먹방 해주세요. 먹방. 어, 네, 알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게 먹방 할 수 있을까?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유산균 드링크요. 뭐 제가 지금 뭐 속이 부대끼거나 그래서 유산균 드링크를 먹고 싶은 건 아니고요. 혹시나 오해하셨다면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유산균 드링크를 좋아합니다 저는. 네. 매운 떡볶이, 달달 떡볶이. 저는 이거 맵달 떡볶이 좋아해요. 맵고 살짝 달달한 거. 술방 언제? 술방은 네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어 이건 진짜 기약이 없지만 네 언젠가 누군가 같이 이렇게 뭐 방송할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먹게 된다면 네 한번 어 의사를 물어보고 라이브 방송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짜요짜요 아시나요? 사과맛 포도맛 이런 거요? 어 그렇죠. 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뭐 유산균 드링크 뭐가 있죠? 뭐 비피더스 같은 거.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주량이 어떻게 돼요? 저 주량? 저 반병 정도? 소주 반병 정도 먹어요. 네. 어 나도 술 못 마셔요. 어우 잘 됐네요. 뭐가 잘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됐네요. 네. 불가리스.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뭔가요? 나란가요? 술 못하시면 사랑의 실현 후에는 뭐로 달래시나요? 어,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네요. 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라는 것도 무슨 말이지? 똑같은 말을 두 번 했네. 어,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어, 사랑의 실현 후에는? 어, 뭐, 술로 달리기도 하죠. 저도 술을 못 마시지만 마실 수는 있으니까. 네. 술은 약간 좀 카페를 좋아하는. 어, 그쵸. 전 카페를 좋아해요. 네. 쾌변 맞나요? 드셔보세요. 아, 네.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술 종류는? 저요? 어, 좋아하는 술 종류? 좋아하는 술 종류. 일단, 저 맥주? 맥주 좋아하고요. 와인 좋아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먹을 때는 맥주 아니면 와인을 먹는 것 같긴 하네요. 짜장면 vs 짬뽕. 저는 짜장면. 나중에 기회 되면 하실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이 마스크 위로 이 뭐야
이 습기가 올라오네. 그래서 지금 이 물이 약간 보인 것 같아요. 노답. 노답 상황. 와인은 스윗 혹은 드라이? 전 드라이. 날 추우면 그거 어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따뜻한 물로 뭐 씻으면 되죠 뭐. 마스크 안에도 물이 고이기 시작하나요? 아니요 저 지금 마스크 안에 굉장히 건조한데. 네 전혀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탕수육 vs 꿔바로우. 하나 둘 셋 꿔바로우. 네 뭔가 지금 당장 먹는다면 꿔바로우가 먹고 싶네요. 카페 최애 음료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이스 아메리카노. 운동삼아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시는 길? 지금은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 한 바퀴 하면 돌면서 라이브 방송 하려고 잠깐 나왔고요. 이제 좀 배터리 아 저 옛날 사람 같네. 배터리라고 하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마라탕요. 저도 마라탕 좋아해요. 마라 샹궈도 좋아합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지금 배터리가 이제 10% 남았다고 알림이 떴어요. 야식은 좋아하시나요? 밤에는 잘 안 먹는? 좋아는 하죠. 근데 소화 안 될까봐 잘 안 먹어요. 너무 노인 같나요? 네. 저는 잘 안 먹는데 뭐 일단 먹을 때는 피하진 않아요. 다들 먹을 때는 뭐 나는 소화 안 되니까 안 먹을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먹으면 먹는? 근데 뭐 저 혼자 있을 거나 이럴 때는 뭐 따로 막 배고프면 배고파도 그냥 참고 자는 스타일. 정권님 얼주가인가요? 아니요. 전 더우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우면 뜨거운 아이스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추우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네 더우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요즘 굴철인데, 그러니까요. 요즘 또 긴장철이잖아요. 네. 배고프면 잠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잘 자요. 딱히 뭐 그렇게 오히려 배부르면 잘 그 잠은 드는데 푹 못 자는 스타일이랄까. 내일 카페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야겠네요. 근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능하지 않나요? 뜨거운 아메리카노에 아이스를 좀 넣어주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가? 요즘 정거님을 미소 짓게 하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를 미소 짓는 한 가지. 이런, 지금과 같은, 농담 주고받기. 오늘은 저녁 드셨나요? 오늘, 네, 먹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육을 먹었어요. 집에 와서 오랜만에. 뜨아에 얼음 넣을 때 손에 튀는 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나요? 알죠? 알다마다요. 근데 이거 또